아, 오늘은 드디어 요거를 한번 제가 손질을 해보는구만요. 예. 요게 무엇이냐? 참다랑어의 목살이라고 불리는 가마도루입니다. 여기 참치 있잖아요. 참치 여기, 여기 부분을 도려낸 건데 엄청 큰 참다랑어에서도 많이 안 나오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진 부위예요. 고급지고 기름도 지고 맛있는 부위예요. 어차고 씨. 어차고! 드라이아이스에 와가지고 엄청 딱딱합니다. 무게는 515g. 자, 그럼 이거 랩핑까지도 좀 뜯어볼게요. 냉동이 돼 있어서 설이가 껴 있습니다. 50도의 저온 냉동으로 해놓은 상품이라서 맨살로 만지시면 위험하는 게 맨살이 같이 얼어들어가요. 진짜로 참치를 해동을 해야 됩니다. 물을 500ml로 딱 맞춰줘가지고 첫 번째 물은 따뜻한 물로 부어줍니다. 이렇게. 왜 온수를 넣느냐? 바로 소금을 잘 녹이게 하기 위해서요. 조심해야 될 거, 굵은 소금 아니죠. 맛소금 아닙니다. 꽃소금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 굵은 소금은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을 확률이 좀 있어가지고 해동을 하고 난 후에 참치의 맛을 좀 안 좋게 한다고 합니다. 숟갈로 크게 한 스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에서 네 스푼 정도 넣으셔도 되고 세 스푼만 넣어주셔도 돼요. 잘 녹여줍니다. 자, 그러면 아직 덜 녹았잖아요. 소금이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손을 넣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 따뜻하다 혹은 뜨겁다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 그냥 바로 참치를 들여 넣어버린다? 그건 참치를 삶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찬물입니다. 그것도 500ml예요? 일단 예, 이렇게 500ml로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온도가 중요한데 온도계가 없잖아요, 집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의 감각으로 느껴줘야 돼요.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아, 얘가 좀 안 차가운데 따뜻하지도 않고 안 차갑다, 아 차갑지 않다, 그 정도. 미지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미지근인데 그 다음 이 용량은 참치를 약 600g 정도를 해동시킬 때 쓰일 수 있는 물입니다. 600g 이상을 하게 되면 다시 물을 버리셔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 500g이 조금 넘었으니까 여기에 해동을 하면 딱 맞는 중량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넣고 가만히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샤워를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겉면에 닦아줍니다. 겉면을. 그럼 이렇게 이물질이 확 나오죠. 겉에 있는 서리들이나 그런 이물질들이 다 없어졌다고 보여질 때, 이렇게 깔끔해 보일 때, 진짜 1분 내외로 끝납니다. 간단하죠? 해동법 엄청 간단하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씻기만 하고 끝! 아. 절대 놔서 막 몇 분 있고 막 이래서 절대 안 돼요. 보듬어 줘야 돼요. 참치는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해동지로 한 번만 덮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꽉꽉 누를 필요도 없이 한 번만 이렇게 감싸주기만 하고 다시 열어주면 끝! 눌렀을 때 겉면만 조금 미끄덩거리고 안쪽은 아직도 단단해요. 근데 여기서 썰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히 신선하고 차가운 참치의 맛을 느끼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무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먹고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동지를 감싼 채로 2시간 정도 있다가 드시면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비손질 참치이기 때문에 손질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많이 쓰는 가정용 칼로 하겠지만 손질할 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아주 천천히 해야 된다는 점. 준비된 요 비닐 장갑을 먼저 껴주고, 손질을 하다가 요 가정용 칼에 베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은 최대한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으로 껴주시는 게 좋아요. 참치를 다루시는 전문가분들도 요 장갑을 끼면서 참치를 손질한다는 점. 잘못됐다. 장갑을 한 번 더 껴줍니다. 준비 완료. 여기 참다랑어의 껍질이 있죠. 못 먹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참다랑어의 복막이 있어요. 이건 씹으면 껌처럼 엄청 질기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요 둘레를 잘라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참치를 놓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지방층이 있어요. 요것들은 질겨서 못 먹을 수 있어요. 아주 밑부분만 남겨놓는 생각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하세요. 안쪽은 아직 사각한 소리가 납니다. 그죠? 요 곡선 부분은 자르기가 애매하잖아요. 이걸 세워서 천천히. 이 하얀색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기도 질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막은 반대로 여기서부터 복막만 제거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을 줘야 돼요. 이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을 같이. 생각보다 잘 잘리네. 됐다! 쉽게 잘린다니까. 참다랑 가마도로를 손질해봤습니다. 손질 후 가마도로의 중량이 얼마인지 비교를 좀 해볼게요. 387. 7g. 전문가가 아닌 제가 해봤더니 230g 정도의 중량이 손실이 됐네요. 어떻게 손질을 하냐, 얼마나 섬세하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치란 무엇이냐, 모양새. 요 앞쪽 부분이고 여기 뒤쪽 부분인데 뭐 3등분 하셔도 되고 2등분 하셔도 돼요. 요 안에는 아직 사각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썰어보세요. 속은 아직 얼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건 아직 속 안이 해동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썰다 보시면은 딱딱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건 바로 뼈예요, 뼈. 요런 뼈 같은 부분도 꼭 제외를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예쁘게 플레이팅. 두 번째 부위는 가운데 있는 마블링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모양새 있게 좀 썰어주려고. 아니면 이렇게 올려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양이 예쁘게 나오려고 마블링. 마블링. 그러면 요거를 진짜 예쁘다. 거기다 막바지를 닿았을 때는 썰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장갑을 끼우셔서 썰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미끄럽습니다, 진짜. 가마도로 500g 정도에서 이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앞쪽 부위부터 위에 톡 올려줘요. 그 다음에 장을 톡 찍어주고. 똑같은 부위 먹는 거예요? 앞쪽인데 어머, 진짜 맛있습니다. 괜히 가마도로가 아닙니다. 붉은색과 하얀색의 그 마블링 섞여있는 곳은 혀에 닿자마자 바로 그 혀끝으로 녹고요. 끝쪽에 있는 하얀색 부분들은 조금씩 있으면서 씹는 맛도 조금씩 내주는, 녹는 맛과 씹는 맛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기름은 얼마나 풍부하냐면 목에 기름칠을 확실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비주얼이 꽃살이에요. 맞죠? 기대돼. 와, 이거는 그냥 간장에다가. 여러분, 가마도로는 어디를 드시든 상관없어요. 역을 먹든 다 맛있어요. 맛도 거의 비슷합니다. 얘가 고급 부위인 이유가 있네. 몇 점 그냥 먹게 되면은 솔직히 기름져요. 소금의 맛이 참치의 맛을 해치네. 간장이나 와사비처럼 깔끔한 걸 찍어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소금은 저는 좀. 참치를 몇 점 드시다가 새로운 맛을 느껴보시고 싶으실 때 김을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속전속결로.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참치? 내 건데. 초밥을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가마도로 초밥. 초대리를 넣어서 초밥용 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아부리! 자, 하나, 둘,
아불이란 무엇인가? 참치의 기름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참치 겉면에 불을 지핍니다. 뾰됨을 지키면 그 기름이 조금 더 버섯으로 나와요. 오! 가자! 갑니다. 오! 오! 이거 되는 거야? 아부리가? 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불을 지피니까 기름이 더 솟아나왔죠? 어! 기대돼! 확실히 기름이 넘쳐흘러요. 넘쳐흐르는데 육고기 먹는 것 같아요. 그 기름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 기름을 먹으러 넘기고 나서 씹을 때 그 맛은 기름지지가 않아. 식감도 살아있고 고기 먹는 것 같아. 나 이거 불필만큼 맛있어. 충분해. 고급 참치집을 가면 정말 고가에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부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양, 한 사람에서 먹기에는 많은 양이거든요. 가마도로만의 그 특유의 기름과 식감과 아부리를 했을 때 그 절묘하고 오묘한 맛은 꼭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